흔히들 유튜버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제가 유튜버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12월 말쯤에 영상을 올렸으니까 지금이 3월 초잖아요. 딱 2개월 정도 지났네요. 제가 유튜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그때마다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은 정리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자영업자잖아요. 앞으로도 자영업을 해서 살아가야 되고 장사를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 이제는 회사 취직이 힘든 30대 자영업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직장을 다니더라도 앞으로 장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시고 장사를 준비하시는 분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분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유튜버를 꼭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었죠. 그래서 무작정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유튜버를 한번 실패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다른 주제의 어떤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는데 크게 반응이 없어서 삭제하고 채널까지 없애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게 되면서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 건데요. 흔히들 유튜버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평범한 일반적인 30대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튜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종에서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기술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미 전문가죠. 다른 분들은 모르는 어떤 정보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보들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나의 재미 요소를 찾아서 유튜버를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유튜버를 하게 되면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게 홍보가 되겠죠.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매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포함해서 가게 홍보가 됩니다. 가게 홍보를 위해서 일부러 유튜버를 한다라기보다 어쨌든 매장에서 영상을 찍어야 될 거고 내 매장이 어떤 거를 판매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고객분들을 상대하는지에 대해서 유튜버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게 홍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가게 매출의 변화가 조금씩은 있겠죠. 진정한 구독자가 생긴다면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문 건수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일례로 제가 알고 있는 자영업을 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매장을 오픈하고 나서 아니면 매장을 굳이 오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분들이 알아서 찾아서 그 매장에 가서 음식도 먹어보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유튜버 분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위해서 유튜버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분명히 밝혔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독자분들은 그분의 진정성이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실제 그 매장에 가보고 싶어하고 그분이 판매하는 음식이나 물건을 사 먹어보고 싶고 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가게 홍보가 된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의도적인 가게 홍보를 위해서 유튜버를 한다는 건 지양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냥 홍보성 영상으로밖에 안 비춰지거든요. 뭐 예전에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 뭐 그런 것들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게 홍보 이외에도 인지도가 많이 상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느 한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 브랜드 인지도가 확실히 많이 상승합니다. 유튜버라는 그 매개체 자체가 지금은 다른 포털 사이트나 어떤 SNS보다 훨씬 더 사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홍보 효과는 굉장히 파급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따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방송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좀 비용을 들여서 그런 전문 직원을 채용해서 브랜드 방송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인지도 상승에 좋은 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작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유튜브 방송을 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그 브랜드들은 유튜브를 자주 보는 제 입장에서는 인지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상 속에서는 그 브랜드의 장점을 많이 부각시키고 그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전략들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브랜드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회사가 좀 큰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죠. 저 같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지점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브랜딩을 통해서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버를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맥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유튜버를 함으로써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 글에 댓글을 달거나 내 글을 구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가진 재능을 유튜버에서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아, 저는 당신의 이런 영상을 보고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드는데 혹시 이런 재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유튜버는 커피 가게를 운영합니다. 작은 커피 가게를 운영하는데 로스팅 카페를 운영을 해요. 직접 원두를 볶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처음에는 그 원두를 판매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매장에서만 커피를 내릴 때만 사용을 했었죠. 일부 고객분들에게만 따로 판매를 할 정도로 그 판매량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버를 시작하고 나서는 그 원두를 전국적으로 택배로 판매를 하고 계세요. 만약에 그분이 유튜버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 원두를, 그 로스팅한 원두를 전국적으로 택배로 판매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겠죠. 물론 스토어팜이나 온라인에 올릴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그 판매량은 예측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이 유튜버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분은 새로운 팔로를 개척을 한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팔로가 새로 생겨난 거죠. 컨설팅을 의뢰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명한 유튜버 분이시죠. 심사임당님. 이런 분들은 하루에도 메일이 몇 개씩 옵니다. 뭐 몇십 개씩 올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심사임당님께 컨설팅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온라인 마케팅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비용을 들이더라도 제가 심사임당님께 1대1로 컨설팅을 받고 싶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당연히 심사임당님은 1대1 컨설팅이나 개인적인 전략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공유하는 거는 안 하고 계십니다. 오로지 유튜버를 통해서만 공유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유튜버를 통해서 나의 숨겨진 재능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여러 사람들과 공유가 됐을 때는 그 가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새로운 것이 개척되고 그 방향으로 내 사업이 다시금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가장 보편적인 예는 디자이너분들이 유튜버를 시작하게 되면서 개별적으로 의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나의 포트폴리오를 유튜브에 그냥 올리기만 했을 뿐인데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의뢰를 하는 거죠. 다른 재능 기부 사이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유튜버분의 진정성을 보고 인간미를 느끼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인맥 형성과 더불어 나의 새로운 팔로를 개척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좀 더 크게 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고 옵니다. 세 번째가 제가 가장 지향하고 있고 제가 유튜버를 하는 절대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자기 개발과 성취감입니다. 저는 유튜버를 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고 왜 내가 계속 유튜버를 하는지 그 성취감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버를 할 때는 조회수나 구독자에 굉장히 많이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한 자릿수일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유튜브 크리에이트 스튜디오를 보면서 왜 구독자가 안 늘어날까? 이렇게 고민을 항상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자신이 공부를 하고 성취감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게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즐겁고 편집하는 것도 즐겁고 영상을 올리는 것, 모든 것 자체가 내 즐거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피곤한지도 힘든지도 지겨운지도 모르는 거죠. 사람은 살면서 취미생활을 꼭 가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잠깐이나마 탈출해야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 안정감이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다시 또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유튜버가 저에게는 지금 취미생활이 되어버린 거죠. 저도 한때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한 적도 있고요. 아니면 음악을 하루 종일 들은 적도 있고 책을 하루 종일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중 자체가 유튜버가 가장 큽니다. 게임은 아예 지금은 못하고 있고요. 아니, 안 하고 있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음악도 가끔씩만 듣고 책도 예전보다는
잃는 양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대신에 유튜버를 하는 거죠. 사실 취미라는 건 그때그때 바뀌잖아요. 그래서 언제 또 다시 제가 책을 더 많이 읽게 될지, 아니면 음악을 더 많이 듣게 될지, 또 다른 취미가 생겨서 그 취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유튜버가 제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취미생활을 하면서 자기개발도 하고 게다가 성취감까지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이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는 거죠. 제가 제 영상을 올리면서 나중에 이 영상들이 모이면 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너는 어떤 걸 잘하냐, 너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딱 내 유튜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 유튜브 주소를 알려주면 이 사람이 나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지만 장사를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다 보면 그게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회사를 다니시면서 자기 관련 직종이나 업종에 대해서 유튜브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 새로 이직을 하시게 되거나 재취업을 하시게 되거나 스카우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의 포트폴리오를 쉽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유튜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본업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시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우는 점들도 분명히 많고요.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영상을 보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점이 자기 개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2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되어야 수익 창출 신청을 할 수 있고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독자가 1000명이 넘고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지 난 절대 안 돼, 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유튜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특히나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 업종에 대해서, 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정보를 매일매일 습득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유튜버를 시작하시면 아마 잘 되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첫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손발이 오그라질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운 영상이에요. 하지만 의미 있는 영상이고 나의 첫 단추이기도 한 영상이기 때문에 저도 가끔 보기도 합니다. 뭐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영상은 아니지만 컷 편집도 없고 굉장히 부자연스럽지만 저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영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이 유튜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한번 촬영이라도 해보시면 좀 더 나를 발전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30대 프로 장사의 길을 걷고 있는 장사